저희는 지난주부터 울산 지역의 독버섯처럼 고개를 들고 있는 도박 현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실태가 어떤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취재를 했던 기자와 오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배윤주 기자, 도심의 한 식당에서 한 장소에서 1년 동안이나 버젓이 도박이 벌어졌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네, 이곳에서 거액의 도박판이 매일같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고성을 오가는 싸움도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참다 못해서 100번 가까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식당은 다른 식당과 달리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불투명 시트지와 커튼으로 밖에서 안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다 보니 경찰이 출동을 하더라도 잠긴 문을 열어주는 사이에 술병을 올리고 그 화투장과 돈뭉치는 치우고 이런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보도가 나간 후니까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나요? 네, 취재 과정에서 경찰도 이 단속을 더 강화하고 이곳에 수시로 방문하겠다고 저희에게 말을 해왔는데 네, 그래서인지 더 이상 이제 도박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보도했던 것은 요즘 뭐 많이 보이는 홀덤펍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였는데 홀덤펍이 좀 생소한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곳이죠? 네, 이곳은 이제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는 해놓고 술을 팔면서 간단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젊은이들도 많이 가고 있고 실제로 가보니까 중년도 많았습니다. 울산에 현재 남구 11곳과 동구 3곳 등 총 14곳이 있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간 후에 이제 이곳에서 불법 환전이 이뤄진다. 네, 제보가 와서 제가 한번 다녀와 봤어요. 네, 입장료 3만 원을 내면 이제 게임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체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체험을 해보니까 20분도 안 돼서 그 3만 원을 모두 잃는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잃은 만큼 이 칩을 딴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겠죠? 이 칩을 이제 환전을 해주면 그러니까 돈이나 물건으로 바꿔주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건데 그런 음성적인 불법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게에서 이렇게 환전을 해준다는 거죠? 물건으로 바꿔주기도 맞습니다. 하고. 정말 생활 곳곳에 이렇게 도박이 침투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도박 중독 상담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중구 중독관리통합센터에서 도박 관련 상담 건수만 지난 10월까지 1,500건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좀 있고요. 활동을 못하고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작년에는 굉장히 뭐 주식이라든가 뭐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도박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20, 30대는 물론이고 10대들도 도박 중독으로 상담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 도박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